안녕하세요. 소다만 야생아입니다. 완전 풀밭이 되었죠? 여기 제가 오랜만에 여기 왔어요. 새로 옮겨간 꽃밭을 정리하기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 가꾸기도 막 심히 겨우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구근이, 여기 튤립 구근이 남아있어서 좀 어떻게 되었나 이제 캐기도 해야 되겠고 해서 한번 진짜 오랜만에 여기 왔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풀밭이에요, 풀밭. 완전히. 근데 그 사이사이에서 제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꽃들도 올라왔고, 씨앗이, 발화돼서 꽃피는 코스모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여기 꽃밭에, 여기 농협에 볼일 보러 오셨다가 제가 막, 작년에 막 봉숭아, 메리골드 막 씨앗 뿌려놨던 거 아이들 모종하면서 막 심는 과정을 보셨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모종을 옮기느냐고 고생하지 말고 씨앗을 뿌려놓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씨앗을 막 여러 종류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주시면서 여러 개를 주셨는데 이게 뭐라고 하면서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 아이들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쪽 밭에 몇 개를 이걸 뽑아갔는데 여기서 뽑아갔는지도 모르겠고 좌우지간 이렇게 이제 거기서 꽃이 피려고 막 이렇게 몽오리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꽃인가 그랬더니 대부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수레국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씨앗이 막 여기저기 제가 막 뿌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도 수레국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완전히 풀밭이에요. 이거 망대풀인가 이거 막 계란후라이 꿀씨라죠. 얘네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파는 그냥 놔뒀었거든요. 근데 파가 이제 이렇게 씨앗이 맺었네요. 여기 파도 이제 씨앗을 따야 되겠어요. 그리고 막 코스모스, 지난번에 코스모스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더니 진짜로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었어요. 얘 자기 때도 아닌데 그냥 막 피었어요. 이렇게 코스모스가. 그래서 풀과 코스모스와 막 이렇게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또 남아있는 하트로 튤립 그 구근들을 좀 캐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상태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풀밭이죠? 이런 걸 원하나 봅니다. 여기 지금 꼬리풀, 범의 꼬리풀은 얘가 완전히 번식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밭에도 제가 조금은 뽑아가서 요 꽃범의 그 꽃밭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래도 많아요. 얘네들은 완전히 여기서 그냥 터 잡든지 그냥 요것도 달래시는 분 있으면 드리고 그래야죠 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제가 모종해놨던 이게 아마 청아 쑥부쟁이 아니면 구절초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요거는 풀이 아니고 화초. 지금 여기도 몇 개가 있네요. 여기 꿀풀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 꿀풀도 피었네요. 그리고 여기 요거 나팔꽃 보세요. 여기 진짜 작년에 엄청 예뻤던 나팔꽃이 여기서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지도 않고 요거 하나가 지금 하나가 나가지고 이렇게 꽃이 폈어요. 정말 예쁘죠? 아유, 진짜 색깔이 장난 아니게 예뻐요. 이거 아이. 이렇게 저는 봉숭아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게 무슨 봉숭아일지 몰라서 제가 작년에 그냥 일반 봉숭아들은 씨가 맺히기 전에 다 뽑아버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겹일지 장미 봉숭아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봉숭아도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여기는 구근밭이에요. 아니 구근밭, 튤립 뭐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 캐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거 여기 풀을 다 뽑아내고 여기서 이제 구근들만 좀 뽑아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와봤답니다.
어머, 여기도 메리골드 여기서 피었네요. 완전히 풀밭이에요. 풀밭 속에서도 아이고 예뻐라 여기도 피었네요. 그래서 삼초롱이랑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가보려고요. 이거는 얘는 풀일까요? 화초일까요? 풀인 것 같기도 하고 망대 풀인지 뭔지. 얘가 망대인데 얘는 특이하게 올라왔죠. 얘 뭘까요? 얘 화초예요? 뭐나? 아 얘는 그냥 저기 풀 아닌 것 같아요. 얘 또 관심을 가져줘봐야 되겠는데요? 얘는 풀인가? 얘도 있네? 풀인가 봐요. 풀인 것 같아요. 요거가 아마 한입 세이지인 것 같아요. 요거가. 요거. 여기가 지금 세이지 있던 자리인데, 이렇게, 여기, 아이고, 여기 초화도 여기 아직 남아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이거 주려고 나가는 거라서, 어머나! 얘 뭐지? 얘는 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바늘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 얘네들을 또, 보내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바늘꽃이, 아, 있다. 저쪽에 있다. 이쪽에 이렇게. 풀하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여기 백미향도 있고, 아유, 바늘꽃, 뭐, 있기는 있네요. 바늘꽃, 바람꽃, 풀, 백미향, 난리가 났어요. 아, 바늘꽃 많이 자랐네요. 여기. 많이 자랐죠. 이제, 요런 거, 이렇게 해주고, 이제 비가 오면, 올 때, 이런 거 뽑아서 보내줘야 되겠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애들은, 이렇게 빨간 애들은 다 바늘꽃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많이 컸네요. 아, 여기 초화가, 아니, 초화가 아니라 접시꽃 하나 여기 있네요. 접시꽃이 여기서 하나도 구출을 못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니다. 하나인가? 하나 있고, 하나 죽어가는 애, 뿌리 살려가지고, 실어놓은 애가 있기는 해요. 벨가못, 요거 좁쌀풀, 요거는 이제, 주려고. 요런 거 이제, 이삭 모아서, 주려고, 키우고 있어요. 벨가못도 많이 폈네. 여기 당근 하나 있다. 예, 비가 오면 지금 날씨가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좀 가물거든요. 여기 당국가 이런 아이들 제가 데려가야죠. 푸륵수 어머 빨간 푸륵수 어머 얘 여기 하나 있네. 이것도 이런 것도 다 좀 있으니까 뽑아서 보내줘야 되겠어요. 여기 오니까 하나씩 또 아이들이 있네요. 여기도 당국가 있다. 여기도 당국화, 이거 하나. 이 사이에. 비가 오면 옮겨줘야 되겠어요. 얘 수꾼 코스모스인가? 그런가 보다. 얘 뽑아가야 되겠다. 엄청 컸네요, 얘는. 키가 엄청 컸어요. 와, 여기도 장난 아니죠? 완전히 풀밭이에요, 풀밭. 풀밭인데, 이 끝에 제가 씨앗을 뿌려놓은 게 있어요. 장난 아니죠? 뱀 나올 것 같아요. 오, 무서워. 완전히 풀이. 어머, 얘. 얘 삼초롱 꽃대 올라왔네. 아직도 꽃이 안 폈나봐요. 아직 꽃이 안 핀 거죠 이거? 꽃이 폈다 졌나? 어머나? 꽃이 핀 건지 진 건지 모르겠어. 맞다.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씨를 뿌려놨거든요. 트레비카 여기다가도 제가 씨를 뿌려놨는데 어머나 여기 지금 트레비카랑 여기 사람들이 좀 심하죠? 꽃이 피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풀을 그냥 다 뽑아서 일로 이렇게 던져버리고. 여기 약을 뿌렸나 보다. 약을 뿌렸나 봐요. 제초제. 아휴, 세상에. 그게 나 수레국화야 해갖고 여기 꽃 핀 거 보세요. 이렇게. 저는 수레국화가
다른 사람들은 수레부터 막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나서 고민이라 그러면서 막 뽑아버리던데, 저는 수레국화가 없어서, 아유, 나는 하나도 없는데, 좀 얻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레국화 여기 있네요. 저희 꽃밭에 이거 몇 개 제가 이거 뽑아다 심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우, 여기 이렇게 좀, 얘네들을 이렇게 솎아줘야, 얘네들이 좀 크는데, 세상에. 여기서 그래도 씨를 뿌려줬다고. 그래서 나고 있네요. 청 색깔. 다른 색깔은 아직 안 보여요. 청 색깔만 지금 보여요. 완전히 잡초밭이죠? 제가 저 군개국 작년에 뽑아다가 여기다 심었더니 지금 군개국이 여기 밭을 잃었습니다. 저 군개국이, 좀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군개국이 있는 자리는, 다른 꽃들이, 다른, 식물들이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계국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 온 세상이 완전히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금계국이 있는 데는 다른 식물들이 좀 살기가 제대로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옥상 레인보우님, 이거 꽃 피고 진 거예요? 아니면 꽃이 피는 거예요? 아, 제가 점심 때도 이쪽으로 올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꽃이 핀 건지 진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꽃대가 올라오기는 엄청 올라왔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섬처럼 꽃이 굉장히 궁금해서 와보긴 했는데 아직 안 핀 것 같기도 하고, 수시로 와서 여기 다리에 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제 데려갈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눈독을 들여놔야 되겠어요. 여기 이거 풀서부터, 아니 풀이 아니라 얘 코스모스일 것 같은데, 얘는 일반 코스모스가 아니거든요. 요 아이랑 완전히 뭐 꽃을 발견하면 노다지를 발견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아, 여기도 있다. 좁쌀풀이. 얘네들이 번식을 엄청 잘하거든요. 좁쌀풀이. 여기 여러 개가 있네요.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얘는 풀이고, 여기 또 벨가못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접시꽃 너도 여기서 잘 있어야 돼. 데려갈게. 곧 데려갈게. 곧 데려갈게. 여기 종류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요 아이들 캐기 전에 이제 여기 이름이 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이 튤립도 여러 종류라서 이름이 많고, 또 수선화 원종 이렇게 이름표들이 다 있거든요. 원종 튤립 이런 아이들 이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다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제 뽑으려고요. 오늘은 일단 뽑기 전에 이렇게 풀 제거 작업을 해봅니다. 이렇게 풀을 뽑았어요. 다 뽑고, 여기 각자 다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 없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이름표가 다 있어서 요대로 이제 뽑아서 각자 이름대로 담아 놓으려고. 지금 원래는 캐볼까 하고 왔는데 제가 준비가 너무 미흡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얘네들 캐려고 지금 밑작업만 해놨어요. 풀만 싹 뽑아놓고 이제 비 오기 전에 부분을 다 뽑아서 관리를 하고 이제 가을에 이제 저쪽 꽃밭에다가 좀 심어줘야 되겠죠? 요런 아이들은 아직 뿌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요렇게 구분들은 잎이 이렇게 노래져고 이렇게 말랐을 때 이제 뽑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튤립 수선화는 뽑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꽃밭을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 옮겨가 있고 지금 요 아이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캐는 거거든요. 튤립 같은 경우는 알륨 이런 거는 알륨? 이런 것도 배수가 좋은 데에서 있으면 안 뽑아도 된다고 하던데, 작년에 알륨 하나는 뽑고, 하나는 그냥 놔뒀는데 안 올라왔어요. 아마 겨울에 또 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나중에 수선화도 보니까 막 녹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뽑아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가을에 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작업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간중간 빨갛게 이렇게 있는 애들이 빨간 민들레예요. 근데 이 애들 진짜 꽃피면 굉장히 예쁜데 이 아이들을 올해는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다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씨앗이 맺혔어요. 이렇게 씨앗이 맺혔어요. 내년에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나가지고 또 풀도 좀 잡아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빨간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저쪽 밖에 두 개 정도 심어다 놨는데요. 빨간 민들레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노란 민들레가 아닌 얘는 빨간 민들레. 이쪽 꽃밭에 다시 왔습니다. 우중충한 풀밭만 보여드리면 아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예쁜 모습 저도 눈 맞춤 좀 하고 예쁜 꽃들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려야 행복하시잖아요. 어머 아게라톰 제가 이걸 라톰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아게라톰 점점 하루가 다르게 꽃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유 예뻐 먹마가래 정말 예쁘죠. 근데 참 신기해요. 요거 빨간색 꽃은 처음에 필 때는 요렇게 빨간데 요렇게 빨갛게 피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이 바래요. 원래 이러는 건지 요 아이는 원래 그런가 봐요. 근데 요 핑크색 요런 핑크색들은 그냥 요 아이는 점점 진해지는 건가? 하얘지는 건가? 요 아이도 색이 그래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핑크색이. 노란색도 그냥 노란색도 그냥 노란색. 아우 예뻐. 요거 청화국은 한번 여기 꽃줄기를 다 잘라야 되겠어요. 요 아이들이 이제 또 지고 있네요. 이렇게 또 싹 잘라주면 이렇게 새로 올라오 이렇게 또 새로 올라와요. 이렇게. 아유 하얀색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얀색 목마가레도. 또 오늘은 꽃들의 변화가 뭐가 있나 좀 볼까요. 아이초롱 보세요. 아이초롱 아주 계속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어머나 요 페랭이. 아이고 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핑크색 이렇게 피었네요. 핑크색 페랭이. 요 수국이 어제 저녁에 보니까 물을 제가 아침에 뿌려준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아마 물이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애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어제 저녁에 제가 요 물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이렇게 고개를 세웠어요. 여기 지금 항아리 분에다 제가 이렇게 담아놔 봤어요. 여기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이런 아이들 아이고 세상에 그늘에다 안 놓고 여기 나무 뒤에다가 놓기는 했었는데 아유 와인컵 지손이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것 같아요. 어제 발견을 했는데 얘가 핑크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핑크색인데 꽃이 어떻게 피어줄지 참 궁금합니다. 아우 예뻐. 데모루 겹데모루 풀 좀 뽑아야 되겠어요. 풀이 장난 아닙니다. 완전히 이 고구마 돼지감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야? 얘는 뭔데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하게 났을까요? 얘는 화초일까요? 풀일까요? 조금 색다른데? 완전 풀밭이에요. 저희 꽃밭은 완전 풀밭. 아이고 예뻐. 겹 데모루 진짜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매발토. 얘도 계속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화이트 캔디도 오늘 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죠? 좀 커졌죠? 화이트 캔디. 저 이렇게 꽃밭으로 나온 거고 이제 빨간색도 피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기다리던 빨간색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이 분홍색 이것도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고 아직 보라색은 아직입니다.
아이고 예뻐. 너무 예쁘죠? 아유, 빨간색을 엄청 기다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 꽃밭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고은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